그래서 홍익인간이 뭐냐? 딱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고,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도덕률은 그게 다예요. 우주의 진리도 그게 다예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진리가 왜 진리인지 연구하시는 게 여기 나온 아공, 복공, 구공 다 연구하시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다 연구해서 결론 내시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줘.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겠다는 그거 출연. 자기 마음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해줘라. 그게 다다. 인류 아니라 생명체 있잖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진리가 답니다. 그거 지키면 어디 가서도 선이고, 그거 어기면 어디 가서도 악이고, 어긴 만큼 마이너스 카르마가 생겨요. 그 지킨 만큼 플러스 카르마가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절이나 어디 교회나 가도 선은 해라, 악은 하지 마라. 뭐가 선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내말잘 들으면 선이고, 내말안 들으면 악이다, 이럽니다, 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좋은 카르마 복 지어야지. 어떻게 복 지어요? 우리 하는 거 따라 해. 그래서 그 어마 물고기 잡아다 또 살려주고. 복 지었다. 뭐, 어디다가 돈 바치면, 성직자들이 타락했더라도 돈 내야 된다. 그럼 복 지어서 너희 집은 잘 된다. 이 복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복으로 돌아갈까요? 경전에 써 있잖아요. 경이 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양심에 보세요. 왜 이게 진리냐?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한테 해주면 여러분 자명할까요? 찜찜할까요? 자명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라고 하면 찜찜할까요? 자명할까요? 찜찜합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라 양심에서 찜찜하고 양심에서 자명. 내 욕심에선 남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일 하게 하고 싶어요. 내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선명히 새겨져 있고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옳다고 느끼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진리 그대로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참나고 양심. 그거 밝히면 된다. 그럼 전 인류가 지금 이거 모르냐?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저거는 다 알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성인들이 다 하신 얘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제 안에 딱그 박혀가지고 제 삶을 막 20년, 30년 지금 이쪽으로 오게 만든 그 말씀이었죠.